우프가 만족을 받고 있어요. 저슈. 그거 잘 담다 주세요, 그거. 이곳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묘지 북쪽 곤방쯤에 이런 계곡이 있고 출입 통로들이 있어요. 이곳을 통해서 멧돼지나 산짐승들이 산으로 접근했던 적도 있고 앞으로도 접근할 겁니다. 저희들이 여러 장소 중에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이 최고 좋겠는가를 고민하지만 묘지 면적이 상당한 그럴 상황일 때는 참 난감합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예요. 그래도 한기를 갖고 테스트 해보자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기 우지를 설치하지만 한기 갖고 이번 같은 경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개 아니면 세 개를 설치할 거예요. 오프가 꼼꼼하게 만지고 있어요. 여기 안 움직이지? 네. 예. 이게 암흑 전지일 때는 아마 이 빛이 멀리까지 갈 거예요. 근데 저, 저 고개 너머에서는 안 보이지? 예, 산 용미 저쪽 너머에서는 안 보인다고. 근데 얘네들이 이쪽에서 내려오겠지. 아, 그쪽에서는 다 보이는데 저쪽 너머에서는 안 보여. 너머에서는 안 보여. 저 앞면에서도 안 보이고. 네. 그쯤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아. 양지 쪽인데 얼었나 봐. 깡이 얼었나 봐.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오프가 또 꼼꼼하게 다시 만지고 있어요. 움직이면 안 되잖아. 오프가 바라볼 때 살짝 불안하다고 느꼈나 봐요.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있어요. 후면과 앞면에 설치했어요. 저는 하나 갖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곳은 묘지가 면적이 꽤 됩니다. 이렇게 테스트 해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설치한 묘지마다 다음 방문 때 체크해보고 체크해보면서 이런 설치물이 효과가 있는지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오빠가 볼 때는 효과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그래.